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알뉴스타를 김건희 차장께서 자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중국과 함께 덮친 100m 모래폭풍, 서울에 170마이크로그램. 대전이 40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이 미세먼지. 이번에 이거는 한 보통의 4배에서 8배가 넘는 공포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미세먼지 더하기 말씀드린 모래폭풍까지. 이게 황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건강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종목들은 어제보다도 오히려 더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또 최대 쇼핑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그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서는 이번에 올해의 쇼핑 시즌에는 어느 쪽으로 좀 몰릴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이제는 쇼핑을 할 때 우리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뭐 유통업체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에 서서 뒤따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롯데쇼핑이나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온라인몰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 지금 현재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지금 여기서 쇼핑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이런 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온라인이 훨씬 더 오프라인보다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거에 관련된 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수수료도 어떻게 보면 유를 낮춰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련된 주식들을 좀 더 호자가 좀 더 많이 붙고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큰 관심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화했잖아요. 그 가운데 자동차 보험도 카드 수수료를 제한해 보험료 안정 효과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네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각을 보면요, 여러분. 올해의 증시의 성적표는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무역 합의에 열려있다라는 오픈마인드를 표현했는데요.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보좌관의 무역 합의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은 뭐 지적 재산권 침해나 강제적 기술 이전이나 이 관세 부분에 대한 것일 텐데요. 네, 일단 양국 경제에 피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미중 정상이 일단 무역 전쟁 휴전에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는 지금 홍콩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좀 예견하는 가능성이 오늘은 좀 더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뭐 미국 백악관 쪽에서 얘기가 또 나왔었었고 최근 분위기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좀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 시나리오가 좀 많이 도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9일날 만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죠. 바로 다음 달 1일날 만나는 걸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가장 큰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는 게 뭐냐면 어떤 쪽입니까? 결국은 어떤 업종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런 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10월, 11월 하는데 코스피가 거의 10% 넘게 빠졌는데도 안 빠지고 있는 업종들이 있었었죠. 바로 경기 방어주 섹터였던 의류주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휠라코리아나 이렇게 한참 강했던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통신 같은 주식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우리나라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중간재를 계속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된다면 다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료, 의류, 통신, 경기 방어에 대한 관심 연말에 쭉 갔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들 종목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그렇죠. 계속 탄력적인
움직임이고요. 네. 통신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네요. 네. 뭐 여러 가지 테마로 같이 섞이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인터뷰를 했죠.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머지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또는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제 그 합의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D-Day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초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도 살펴볼 텐데 네이버가 그동안 주가 하락이 너무나 두드러졌었죠. 지하가 어딘지 모르게 계속 떨어졌는데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며칠 전부터 그 반등의 고개를 드는데 오늘의 이슈는 자회사인 나인이 일본에서 인터넷은행에 설립한다, 나선다라는 소식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인은 일본 현지 대형 금융사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라인은 스마트나 보험, 뭐 사업 확장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 사업 영역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네이버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빠진 것도 메리트겠죠, 최근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이 낙폭 과대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또 올라오는 속도도 우리가 카카오에 빨라요.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배적인 우리가 SNS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인데 일본 쪽에서는 뭡니까? 바로 라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카카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라인이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그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야 실적 얼마인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속도도 아주 만만치 않게 올라올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실적이 아니라 야 앞으로는 그런 어떤 바로 미래가 보여지고 있는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카카오도 좋아지고 있고 네이버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어느 정도로 앞으로도 있나요? 좋아질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제 14만 원, 15만 원대까지도 한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한 20만 원 육박하게 됐던 네이버의 주가가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매력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주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수가 다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오늘 이러한 레포트를 내놨는데요. 긍정적인 레포트예요. 기술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그들 종목에게 관심을 갖자라면서 종목까지 나열이 쭉 됐는데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다른 제약바이오주까지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내년에 제약주의 기술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SK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후에 공백기였지만 올 들어서 연초에 동아에스트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유한양행 등이 기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코오롱 티슈진이나 인트론바이오,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의 기술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기술 수출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때문일까요?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쳐준다면요? 뭐 우선은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하나 있고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 12월 5일 전까지는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냥 그 거래 자체 재개가 될 겁니다. 거래가 재개가 되면 분명 10% 이상이 주가가 위로 점프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제약업체에서 가장 크게 결국은 그래도 한미약품에 대한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 수출이 된 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결국은 기술주를 1상, 2상, 2상, 3상 이렇게 갈 때마다 계속해서 사이드필 계속해서 돈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우리나라의 제약업체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이런 관련이었었냐면 거의 10년간 열심히
주식권 이렇게 기술을 추리하기 위한 이런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결국은 10년간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이런 강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이 물이 넘치고 있죠. 기술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 점쳐 되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 그러면 탑픽을 한미약품으로 탑픽으로 계속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술 수출 이렇게 물꼬를 다시 틀고 내년에 좀 더 본물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종목들별로 한번 옥석 가리기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했습니다.